예, 여러분 지금 키신 분들은 왜 갑자기 김프로와 딘프로님과 정프로님이 아닌 갑자기 낯선 슈카와 박정호 교수님이 계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사전 공지드렸던 대로 두 분의 프로님이 개인 일정이 있으셔서, 개인 일정은 아니죠. 회사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만 저희 둘이 이제 대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시황, 뭐 우리나라 증시야 뭐 그나마 좀 하락을 좀 멈추고 있는데 미국 시황 어땠습니까? 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약간 반등을 좀 추웠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안 좋았죠. 지난주에 나스닥이 1.6%, 다우가 2%, S&P 500이 1.69%, 다운송지수가 2.6%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테이퍼링은 뭐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테이퍼링 뭐 하느니 마느니 스케줄이 나오니 마느니 이제 그러고 있는데 뭐 선반영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GDP 성장률 하향하고 경기 지표가 지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두 달 전부터 2분기가 피크가 아니냐, 피크아웃 되면서 슬로우 다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 네, 이러면서 경기는 안 좋은데 테이퍼링을 하면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은 조금씩 이제 슬로우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스닥이 오늘 새벽에 끝난 나스닥은 0.07% 하락했는데요. 뭐 약밥 정도는 끝났지만 나스닥이 4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는 0.76% 반등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에너지 그 유가가 WTI가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가 좀 상승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르긴 했지만 8월 30일 이후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8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계속. 8일 연속인가요, 벌써? 예, 계속 8일 동안 하루 상승하고 계속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반등을 준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 이제 끝난 시장에서 반등을 준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락을 했으면 아마 또 시장에서는 또 떠들겠죠. 또 뭐 하락으로 전환했다. 단기적이든 어떻든 간에. 네. 이런 얘기를 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다행히 반등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은 0.23% 반등을 주었고요. 다운송지수가 0.57% 반등을 주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이 경기지표들이 지금 둔화되는 모습이 계속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거든요. 이것을 일단 경기에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 다운송지수는 5월 10일이 고점이었어요. 5월 10일서부터 계속 하락했습니다. 다운송지수는 이미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철강주나 해운주나 이런 거 잘 보시면요. 이미 그전에부터 5월 6일부터 하락을 했어요. 선반영되면서 하락을 한 부분이고요.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5월부터 8월까지 하락을 하다가 8월에 저점 형성을 했었습니다. 다운송지수가.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터닝하면서 이제 좀 이제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다 재차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야 이거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경기 민감주들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약간 반등을 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요즘에 나오는 말이 S&P도 뭐 슬로우 다운이 되면서 뭐 9월이나 10월 그럼 뭐 미국 주식도 적던 깊던 뭐 약간의 조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장은 굉장히 심플하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돈의 힘으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실적, 이익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라고 하면 기업을 얘기하면 이익이고 또 전체적인 매크로 얘기하면 이제 경기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소위 뭐 골디락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돈은 푸는데 경기 지표도 계속 좋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 돈을 푸는 걸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더 많이 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 구간 동안 지금 축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구간에서는 경기 지표도 좀 둔화되고 있는데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주춤주춤하면서 다우존 산업지수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일 동안에 하루만 오르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심리가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하락을 하면 꼭 얘기가 나오죠. 악재들이 뭐 이런 악재, 이런 악재들이 나오죠. 시장을 하락을 하면 몸이 아프면은 원래 갑자기 좀 등도 좀 쑤신 것 같고 갑자기 좀 나이가 들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러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어제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뉴욕 연준에서 2022년 1년 후에 소비자 소비자 물가에 대한 기대 지수를 물어보 설문 조사를 하는데 중간 값이 5.2%로 나왔다고 합니다.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가 2%잖아요. 예. 내년에 물가가 어느 정도 될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5.2%가 나왔다고 해요. 아니 올해가 높은 거야 사실 작년이 낮아서 뭐 기저효과 때문에 예, 높았다 그래도 예. 내년까지도 예. 물가가 5%가 예. 오를 걸로 나왔다는 건 예. 굉장히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물론 한 주에서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뉴욕주는 뭐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제 의미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준이 이런 상태에서 물가가 계속 이 고정 이게 증가하는 올라가는 상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계속해서 돈을 풀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기존에 깔려 있는 건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나오는 뉴스들인데 민주당에서 법인세율 기존 21%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8에서 21%까지 낮췄지 않습니까? 네. 26.5%로 올린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아직 뭐 표결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공화당이랑. 그렇지만 이런 발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3%포인트 인상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에 내는 세금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자료들을 보니까 미국의 고소득층, 소위 말하는 부유층의 세금이 한 57%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57%요? 예. 오. 이거 이제 플러스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죠. 이제 증세를 하면은 그 기업들도 네. 증세를 하면 이익단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증세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빅테크들이 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빅테크들이 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장님이 뭐 법인세 올리는 거나 네. 고소득층 소득세율 올리는 게 사실 민주당 공약 아니었습니까? 네, 공약이니 이제 하지 않겠냐. 예. 근데 그동안에 쭉 이제 얘기가 없다가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러니까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유를 찾다 보니까 예, 과거에 넘어졌던 데가 좀 쑤시는 것 같고 예, 뭐 이런 예, 거네요. 또 이제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뭐 하다못해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과학자 18명이 부스터샷은 부작용 우려 때문에 아직 불필요하다. 이 얘기가 어저께 나오면서 모더나가 8% 급락했어요. 그러면서 바이오텍도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우리 부장님 말씀 다 듣고 나서 이거 당분간 좋아질 뉴스를 하나도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식 간단하게 보면 간단한 거 아니냐. 네. 실적 아니면 뭐 돈의 힘인데 돈의 힘도 줄여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기업들의 실적 부분도 사실 이렇게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이 안 되면서 확대되거나 개선할 추가적인 여력이 안 보이고 그리고 거시 관련한 지표들 중에서도 고용 지표 잘 안 살아나고 소비자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도 5%라니 이게 네.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러면 부장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상승 여력을 한번 찾아본다면 어디에서 좀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보다는 우리가 상승 여력은 좀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부침이 워낙 심해서 네. 우리나라 따로서 얘기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특별한 상승 여인이 없는데 굳이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것이 줄어들면서 다시 오프라인의 경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비스 업 쪽이 좋아지면서. 예,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프라 정책.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아주 강력하지 않죠. 그런 네. 내용들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면 저는 어디서 보냐면요.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경기지표 둔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컨센이 낮아지면서 컨센보다 괜찮았다고 하면서 시장의 움직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2분기 피크아웃하고 3분기에 S&P 500 기준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2분기에 95%였어요. 작년 대비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번에 예상이 29%예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컨셉보다 괜찮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움직이죠. 네.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눈높이가 낮아져서 그걸 바탕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금 뭐 지금 말씀드리기를 좀 뭐 좋지 않은 노이즈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장 큰 노이즈는 이런 것들보다도 그 바이백 자사주에 세금을 내기겠다라는 뉴스가 네. 또 나왔죠. 네. 이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뉴스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잉여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해서 성장하는 해야 된다 이런 정서가 크잖아요. 네. 네. 자사주 매입 정말 잘 안 해줬죠. 그런데 그렇죠. 미국은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애플 같은 데는 엄청난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발행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미국 기업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2%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수급자 측면에서. 근데 아직 통과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시장에 나오면서 노이즈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또 많이 들어요. 다음 주에 FNC 회의에서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이 나와야겠죠. 네. 다음 주에 안 나오면요. 10월에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렇죠. 11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한다고 하면 올해 테이퍼링 하기는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하려면은 다음 주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9월에 안 하지 않겠냐, 나오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나온다라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안 나오면 더 좋은 거고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테이퍼링 스케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지표가 좋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시장은 또 9월이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미국은 9월이 역사적으로 좋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릿고개다 그러면서 9월은 넘어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9월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짧으면 9월, 좀 길게는 한 10월 중순까지는 시장은 좀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예 인정을 하고 시장을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장님, 그 네. 시장이 좀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뭐 네. 8거래일까지 빠지고 네네네. 연속으로. 그래도 네. 생각보다 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크지 않습니다. 거의 최고점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네,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다우 운송지수의 주봉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봉을 보면요. 장대 음봉이 작년부터 1년 동안 4차례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 있었고 10월에 있었고 올해 1월에 있었고 올해 6월에 있었거든요. 주봉이니까 한 주간이잖아요. 주봉에 음봉을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 주에 전부 다 회복했어요. 그렇죠. 전부 다 해보겠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내려온 거거든요. 그만큼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조금 내려온 건데요. 제 이 표를 왜 드리냐면요. 상당히 강한 시장입니다. 미국 정말 강해요. 그래서 이 네 번 내려올 때 음봉으로 한 4% 5%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언론들이 떠들썩합니다. 네. 고점 됐다. 고평가다. 이제 끝났다. 이런 이제 약세론자들이 막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극복했어요. 대원다. 뭐 불꽃처럼 들어올렸잖아요. 예, 예, 예. 장대 양봉으로 그냥 다 들어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제가 그 판단할 수 없는 건데 그만큼 미국 시장은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그동안 움직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수세적으로 꺾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얘기인데 불편하다. 투자하기 좀 불편하다. 수익 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시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뭐 미국도 똑같겠지만 우리가 보통 뭐 편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시장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여의도에서 나름 주식의 전문가들 개인 투자자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네. 같이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시장에 수익이 안 나. 핀셋으로 종목을 꼽아야 돼. 불편한 시장이야.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상당한 시간 동안. 불편한 시장이 계속 가서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럴 때에는. 그럴 시장이 불편하면 나도 좀 쉬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시장이 불편한데 같이 그냥 수익 내려고 계속 쳐다보면서 움직이면 오히려 뭐 수익보다도 손실 나는 경우가 더 있으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구간을 지나간다고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 좀 드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연준 베이지북 발표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속도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요즘에 여러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무슨 표현이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고 돈을 왕창 풀었고 쇼트지에 의해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자산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올 초에만 해도 어떤 얘기를 하면 반도체 빅사이클, 원자재 빅사이클, 조선해운 빅사이클 다 빅사이클에다 그 빅사이클 주장하던 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빅사이클을 주장했잖아요. 네. 그렇게 됐던 것은 아주 급격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자산 가격이나 모든 가격들이 급격하게 올라온 상태인데 이게 정상이었냐는 거죠.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는 회복하는 이런 수준이 될 거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정상 수준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경기 지표가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S&P의 영업이익도 증가율도 이번에 90%에서 20%대로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하는 건 맞는 얘기죠. 시장이 올라갈 때는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경기 지표가 올라가니까 올라간다 그러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얘네들이 떨어질 때는 아니야 이건 일시적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시장이 그걸 반영하면서 움직이니까 살짝 조정을 보이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네. 두 분은 뭐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게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뭐 경기 지표든 기업이든 간에 아니 자산이든 아주 가파르게 비정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원래 이거는 이렇지 않았고 그동안에는 이 중간 나이 정상이 이 중간 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중간 나이로 다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런 시장이 불편한 시장을 겪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정상으로 와서 네.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진짜 회복할 수 있느냐 점진적으로 네. 이게 진짜 아닐까요? 여기서 회복을 못하면 내년에 뭐 금리 인상 이런 거 다 이제 물 건너 가는 거죠. 여기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아마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상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추락하는 게 아니고 정상으로 왔다가 이제 정상적인 회복을 할 거야라는 것을 믿고 시장을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미국 시장도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 시장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수준이 뭐 아주 고평가거나 아주 저평가 우리 시장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제 정상적인 점진적인 성장을 올해 이제 가파르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내년에 일어난다면 시장은 여기서 뭐 소위 얘기하는 약세론대로 얘기하는 위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상적인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다시 오지 않겠냐라는 쪽도 이제 긍정론 쪽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시장이 그럼 정상적인 경로에서 이제 성장을 하려면 예. 나름대로 이제 발목을 잡지 않을 변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원자재, 네. 그 다음에 원유를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물가 수준, 그 다음에 환율 네. 이런 부분은 현재 추세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뭐 지금 고공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걱정이죠. 오늘 밤 미국 시장 상당히 걱정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 CPI가 발표됐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난 주에 미국의 PPI가 발표됐는데. 8.3%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깜짝 놀란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PPI라는 거는 이제 공급자의 물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럼 당연히 이게 소비자 가격이 증가가 그렇죠. 돼서 소비자 가격이 요 물가가 올라갔을 거라고 지금 많이 보는 거거든요. 예. 지금 예상은 지난 7월에 5.4%였고 코어가 한 4.3%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지금 이번 8월도 한 5.4%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시장 컨센서는요. 네. 근데 이거 만약에 이게 막 6%대로 나왔다 오늘 밤에. 이러면 이제 화들짝 놀랄 거예요, 시장이. 분명히 놀랄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밤에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걱정거리들이 분명히 지금 현재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CPI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 동시만기거든요. 네. 우리 시장도 동시만기 때는 외부의 호화 악재보다는 수급적 요인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웹도덕이라고 하잖아요. 미국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빵주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이유 없어도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아무튼 돌아가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은 야 이거 테이퍼링 빨라지고 또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걱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다 팔고 떠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은 항상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새로운 자금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자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자금이 100이라는 자금인데 저는 이거 저기 공갈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공갈빵에 공기를 막 풍선의 공기를 우리 그 버블이잖아요. 공기를 막 주입하면 이게 점점점 커지는데 그 공기가 돈이지 않습니까? 네. 네. 새롭게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새롭게 투입이 안 되면 지들끼리 그 안에서 막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거지 사이즈가 커지질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속에서 신규 자금이 들어가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 안에서 그냥 박스권에 있으면서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까 부장님 말씀 중에 지금 상황이 이 비정상의 정상이란 말이 예. 저희가 얼핏 듣기에는 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비정상에서 예.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올랐다가 예. 예. 여기서 이제 정상으로 오는 그렇죠. 거니까 예. 약간의 터뷸런스라 그러나요? 예. 그런 상황이었으면 불편함을 예. 좀 느끼는 상황. 예. 이 정도로 봐야겠네요. 그 정도로 시황을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장님 예. 그 중간에 그 잠깐 지나가신 게 있는데 미국에서 과학자 18명이 이제 예. 이 코로나 부스터샷 예. 맞을 필요 없다 해서 모더나가 조정을 크게 받았다 그러는데 예. 저는 제가 어저께 백신을 맞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뭐 맞으셨어요? 첫 번째요? 예, 전 첫 번째긴 한데.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 안 아프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여쭤본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약과입니까? 네. 네. 저는 이 왼쪽 팔이 지금 네.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화이자? 화이자. 처음에 괜찮던데. 그래서 매년 이걸 맞아야 되나 진짜로. 네. 그 부스터 사실은 또 세 번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씩 설마 매년 맞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근데 약간 뻐근거리는 거지 뭐 아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픈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사람마다 다른가?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두 번째 맞고서는 두 번째는 확실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아, 두 번째 더 아픈가요? 더 두 번째는 더. 예, 네, 대부분 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걱정을 하고 그러시죠. 아,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저도 1차로 맞고 다다음 주에 두 번째를 맞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아, 근데 야, 이런 부분도 갑자기 또 백신 얘기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료제는 사실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치료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에 타이플루가 그거는 운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치료제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치료제가 딱 나올 것이다 아니면 그런 기대가 뭐 섣부른 뭐 희망고문이라 그러죠.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사실 파이자, 얀센, 머크에서 지금 치료제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임상 2A까지 갔고 임상 3상 결과를 파이자는 11월에 그리고 머크하고 얀센은 12월에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이걸 반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냐면 임상 결과가 정말 100% 좋아서 완전 간해가 된대 또는 이제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만 나와도 시장은 거기에 기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에 안 나오는데 잘 네. 이런 부분들이 11월, 12월에 나오면 시장은 그것에 또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먹는 코로나 약도 예, 예, 뭐 예, 뉴스에 경구용 치료제 등장을 예. 하던데 예, 예, 예. 코로나 이런 약이 등장을 해서 이제 예. 코로나 이슈가 좀 없어지면 예. 서비스업 좋아지고 예. 미국 시장도 뭐 지금 흔들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밀리는 건 아닙니다. 힘을 확 받아서 예. 한국 시장까지 좀 같이 좀 올라가기를. 우리 시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시간 좀 됐지만 예, 괜찮습니다. 우리 시장이 미국이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같이 연동해서 좀 불편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크게 여기서 빠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우리 시장은 지난 8월 셋째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끝나면서 공교롭게 수급에 의해서 깊게 하락했어요. 깊게 하락을 해서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3,200포인트가 상단인데 3,05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하단은 이 안에서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는데 이런 노이즈들을 반영하면서 서서히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먼저 빠졌어요. 수급 때문에 그냥 확 빠져버렸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빠진 이유는 다 아시죠? 카카오 네이버. 네. 네 카카오 네이버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벤트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체의 이벤트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먼저 두들겨 맞은 거예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단에서는 이제 더 내려가지 않고 그냥 저점을 방어하려는 이제 시장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 반등을 줬는데 나스닥이 빵주들이 떨어져서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다행스러운 거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반등을 하면 우리나라 기술주들은 좀 이제 여기서 이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3,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니 외국인들이 팔지 않거나 또는 연기금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심리가 3,100포인트 아래 떨어져 3,050포인트 뭐 이렇게 가면은 연기금이 다시 산다.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사는 쪽이 매수세가 더 강해진다는 심리가 작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3,050과 좀 이번 변동성이 3,050과 3,200 사이에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한 게. 이 사이에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좀 불편한 동안에도 우리 시장이 이러고 있지 않을까로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추석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막 공격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많이 빠지면 사람을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지금 빠지지 않은데 그냥 사가지고 뭐 이슈로 인해 사가지고 하겠다, 단기거래 하겠다 이런 정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종목장세만 이루어진다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시장이 좀 될 것 같다. 네네. 다음 주에 추석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더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가면서 또 좀 뭐 들어온다는 뭐 기대감도 좀 많이. 여기서 빠지면 사겠다는 자금은 꽤 많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뭐 사실 뭐 이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하는 종목들은 빠지면 들어오고 빠지면 들어오고 네. 그러잖아요. 네. 아마 추석 지나고 또 누군가 돈 벌 뭐 보너스 받으신 분 있으면 또 늘 것 같은데. 추석으로 인한 네. 수고.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장님 여기까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뭐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고 보시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 머니투데이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